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4번에 요거 4번에 한번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자 앞전에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모의고사 나왔을 건데 여기 항상 한 문제가 나오니까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뭐 용어나 그리고 중계들사 한번 이제 바로 문제 풀때 한번 다시 한번 볼 거니까 한번 4번 한번 꼭 쳐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자, 위원이니까, 회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이냐. 그리고 여기 이제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뭐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임기 얼마냐. 여기서 종합적으로 꼭한 문제. 특히 이제 제처, 기피, 회피. 꼭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면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하지 말아라. 게임다. 신청해갖고, 너 하지 말아라. 게임다. 그리고 스스로 어째라.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문제 제목 딱 보면은 뭐가 중요해라고 포인트를 한눈에 딱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정책 심의위원회는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다. 항상 두어야 하냐고. 근데 또 협회는 다릅니다. 협회의 운영위원회 거기는 그죠 둔다. 그러니까 두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보면 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여기도 시도 X. 그리고 시군구 X 그리고 협회는 더 X입니다. 말도 안 돼, 얘기입니다. 저 국가 중앙. 자, 아무도 어느 시 어느 도 이러면 안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 근데 둔 다가 아니라 정책 맨날 있는 게 아니다. 그게입니다. 그죠? 둘수 있다. 둘수 있다 합니다. 뭐 두어야 한다. X 필수 아닙니다. 지금 없어 그게입니다. 아예 그냥 아직도 한 번도 아마 정책심의위원회에 모여봐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구성 보실까요? 위원장,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있게 없게 또 거기 시험 문제가 그죠 나왔습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11명 있는 동네는 나오더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위원장 한 명을 어쩐다고요? 이런 포함 제외도 그죠? 여기도 상당히죠. 여기는 골치 아픕니다. 그죠? 뭐라고요? 포함. 자, 요거 이제 포인트 안 봐놓으시면요.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죠? 알듯 말듯 하면 요거 계속 째려볼 겁니다. 한 5분 만에 풀었다고 맞췄다고 좋아하시면요. 다른 놈더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실패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붙잡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쭉다 해갖고 40문제, 80문제 한번 보고 푸는 놈만, 그죠? 푸는 놈을, 풀수 있는 놈만 제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그냥 대강 그냥 아예 그냥 막 찍어서라도 여기는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모르는 놈 죽어도 생각이도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꼭 있을 거니까 여기입니다. 자, 대강 내놓으면 다 100점 맞아.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함 그리고 행운의 숫자 몇 명? 저 7명 게임입니다. 여기다 또 9명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9수 안전한다고 했는데 몇 명? 10, 뒤에 이제 몇 명? 그죠? 11명. 11명 게임입니다. 앞에 뒤에 게임다. 그러니까 최소가 7명 그리고 12명 안돼 게임다. 포함했으니까 11. 그죠?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위원장을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되고요. 나란 일도 바쁜데 그거 위원장 하고 있을래? 이럴 겁니다. 뭐라고요? 차관. 장관 바로 아랫사람 차관 또 차관 이름이 누군지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주책 맞게 그거 이제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차관 게임입니다 차관 게임입니다 맨날 장관만 게임입니다 김현미 장관만 나오지 차관은 누군지 관심도 없을 겁니다 시험에 관심 둘 필요도 아예 없습니다 차관 장관 바로 아랫사람 차관 게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주위에서 이제 장관이 임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괜히 요거 잘못 생각하시면 차관을 장관이 임명한다 아니라고 요게입니다. 그냥 차관 네가 하라고 법에 하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 알려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은 없어요 그입니다.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협회가 하면 또 있어요 호선 이럴 때는 또 나옵니다. 옆집 아저씨 이름 호선할 때는 또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도 이제 되는데 안 된다. 또 이렇게까지 속을 새길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몇 급입니까? 4급 게임입니다. 죽을 사자 4급.
저것도 또 5급, 3급 일을 얘는 맨날 숫자 갖고 장난의 얘기입니다. 4급이면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한 10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10년도 부족할 겁니다. 한 15년은 해야 9급부터 올라갔으면 난리가 나버렸을 거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4급 오케이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대학의 정교수 말고요. 부교수. 여기다 강사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입니다. 시간 강사 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독특하게 공인중개사 말고 공인회계사가 있고 오케이입니다. 좀 이따 이제 숫자가 많이 관련되니까 뭐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다 숫자 관련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고 그리고 자 시험 때문에 자 정책심의원이니까요. 산업인력관리공단 공단도 되고 오케이입니다. 안 돼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원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오케이입니다. 7명 만들 때 그리고 한 명 있으니까 11명, 10명 만들 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추천 등을 하고요. 여기는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장일까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뽑아놓고 골프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관이 임명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빠져 저기 회피해서 장관이 빼버립니다. 그입니다. 제가 아주 질기네 그러면서 회피해서 장관이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스스로 나중에 회피하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기를 보실까 임기 뭐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몇 년? 2년. 근데 뭐 연임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뭐 천년만년 해먹어도 괜찮겠네. 네 협회 가면 1회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로 그걸 다 시험 문제 냅니다. 그리고 새로 이촉된 위원의 임기는 여기서 잔임 기간일까요? 새로 2년일까요? 요거 나왔습니다. 잔임 그죠?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들쑥날쑥 하면 안 될 겁니다. 새로 출발하지 말자. 하여튼 법은 복잡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남은 기간 1년 그러면 1년만 6개월 6개월만 그러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제척 그리고 기피 회피 얘기입니다. 자 위원이 가족하고 관련돼 갖고 자 심판받을 당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련되면 어쩌냐고 그입니다. 먼저 하다 위원하고 위원이, 자 그리고 당사자가 배우자 사이, 친척, 자 친족 사이, 그리고 증언, 요놈은 증언, 뭐 영역, 감정 이런 게 계속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 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딱 이렇게 네 개죠. 네 개 죽을 사자 너도 뭐 죽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도 빠져라. 요게 뭘까요? 제척, 제척 그입니다. 제척 요걸 깊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척이라고 여기입니다. 빠져. 배척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빼겠다. 아예 법에서 빼겠다. 그입니다. 누가 신청 안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실까요? 공정하지 못할, 공정 옆에다 X를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오히려 당사자가, 심판받을 당사자가 자 좀 빼주세요. 7명에서 빼주세요. 11명에서 빼주세요. 그죠? 신청을 하면은, 여기는 뭐라고요? 그죠? 깊이.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여기다 제척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제원들 아주 신났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피하고 싶다. 기피 그럽니다. 자, 저거 기피 대상입니다. 얼굴 보면은 조용히 골목으로 숨고 막 이럴 겁니다. 저 피하고 싶어. 이제 눈 보면 이제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왼수는 꼭 자주 만나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자, 제척사에 해당되면 여기도 기피사에 해당되면 그러면 안 되고요. 스스로 뭐 해라? 회피. 회피계입니다. 회피계입니다. 회피. 제척 깊이 회피. 세 개 이렇게 약간 유사하면요. 정말 우리 출전들은 내볼까. 그러니까 매년 내고 있습니다. 아주 내면은 여기는 꼭 내더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재 간사. 네, 저 옆에 서기는 또 있을까 없을까. 숫자가 적어서 없나 봐. 부위원장도 없고 서기도 없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사. 간사는 또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한 명을. 또 부위원장도 없죠. 그입니다. 그러면 아주 위원장 발바닥에 땀 나시네. 그입니다. 근데 사무 처리할 간사를 근데 여기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둘 수 있지만 하여튼 두면은 뭐 한다고요? 둔다. 간사는 또 둔다는 겁니다. 둔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임명을 보실까요? 저기 위원처럼 장관이 임명한다. 아까 골프 치러 가고 없다고 했다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누구라고요? 위원장. 막판에 한번 힘은 이제 두 군데 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계입니다. 자, 꼭 시험장에서도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보실까요? 서기 있다 없다? 서기 없다 계입니다. 뭐 막 기록하고 이런 사람 계입니다.
일단 없어. 왜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이 없대니까, 없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 며느리도 물어봐도 모른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협회 가면 또 서기도 나옵니다. 부위원장도 나오고. 19명 이래서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심의상 한 28회 때 심의상 아닌 거 찾아봐. 협회인가? 요놈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험 등 우리 조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들. 근데 네 개를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험 문제 나왔네요. 중개보수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저기 기출문제 풀어놓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중개업의 육성이고요. 육성 정책입니다. 또 전문성 제고 경제 이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정 목적에서 하나 나왔던 거, 저 부동산업 이러면서 저기 첫 번째 저기 있네 게임다.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있잖아요 부동산업 게임다. 중개업의 육성. 자 나머지 두 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솔솔 쓰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보증 설정. 아마 나머지 조금 더 가면요. 이제 보증설정 2억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 지가 아주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지금 1억은 또 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입니다. 강남에 가서 10억은 전세도 못 얻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한 20억은 있어야 지하방에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자, 그 옆에 이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거죠. 1번만. 하나만 게임다. 또 이상한 놈을 따라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내냐고.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험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안 따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의 X 볼까요? 협회인가 아니라고 전문성 제고 경제 이바지 없다고 그입니다. 나머지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심의사항 아닌 거 그것도 꼭 봐야 오른쪽에 왼쪽에 네 개가 금방금방 생각나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문제, 자, 1번부터 아마 이제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자, 먼저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 저 5번만 빼놓고는 자주 나왔던 거, 그러면 또 이다를 아니다, 아니다를 이다. 이렇게 얼른 바꿔봐갖고요. 뭐가 맞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은 제일 많이 나왔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틀린 건데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게 또 긴가민가 해갖고 맞추시면 시험장 가갖고는 딱 틀리고 나옵니다. 또 자리 깔아주면 그때만 틀리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해보실까요? 개업공사를 상대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냥 경영정보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잘 벌어요. 골목식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썼냐고 그게 중개직입니다. 근데 중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대강 때로 맞추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 뭐 어디 0.9를 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겸업이라고. 겸업 6개는 다 중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말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정말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권리금은 중개대상 아니라고 맨날 나온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 비품. 그걸 가지고 앞 글자만 따갖고 시비 그럽니다. 머리끄댕이 잡는 시비 말고 시설, 비품. 이런 것들도 다 권리금이라는 겁니다. 응수증에 밥상, 책상 다 있잖아. 그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정말 우연한 기회 얘기입니다. 간판 걸면 무조건이다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었으니까 계속해 볼 목적. 그리고 매매를, 전세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개업. 근데 우연 얘기입니다. 뭐 상시적으로도 어쩌냐고 정말 중개업은 아니지만 중개는 해당한다 한다. 매매계약서 썼잖아요. 딱한 번도 된다는 중개는 여기 해당한다는 겁니다. 맞아 게임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많이 봤었던 거 맞고 대우받은 거니까 중개는 아니겠지 게임다. 이게 중개면은 자 계약서 써놓고 보수 주세요 이럴 겁니다. 손바닥 뒤지게 때리라고 했는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4번, 5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나머지 질문도 꼭 답만 맞췄다고 좋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은 다 바꿔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이제 중개대상을 우리 3번에서 맨날 봤었던 거입니다. 대토권 세차장 9점을 이제 박스 문제가 올해도 나올 거라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선박, 뭐 20톤 이상 선박,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개대상 이어 아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막 점유권도 나온다, 광물도 나온다, 별로 뭔가 다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고요. 자, 내용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2번. 자, 요즘에는 잘 안 나왔다는 거지. 옛날에는 한 번 나오면 박스 문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거에서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이다 아니다. 한정된다 안 된다. 여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머리 쥐어 짜도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되는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여긴 틀려버렸습니다. 한정된다. 한정된다 그래야 됩니다. 참 여긴 된다고 하면 또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참 거기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민법은 아는데 법령은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은 잘하는데 민법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거기 막 전기도 나오고 그런데 뭐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에 거기 이제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 건축물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된다.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말 이제 뭐 중요한 2번 게임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봤네요, 게임다.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나중에 앞에는 한번 틀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목은 요즘 잘 안 나오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단골 문제였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유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법정지상권이 있잖아. 그렇죠?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근데 저당권 벌채했다.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하니까 게임다. 그거 보고 있는 내가 미친다 이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꼭 다시 한번 게임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걸 또 2박 3일 고민해갖고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다른 문제 언제 풀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등록. 자, 우리 등록하고 하여튼 등록기죠. 우리 박스 문제가 정말 아주 좋은 문제니까, 그거, 앞전에 있었을 겁니다. 자, 3번에 우리 등록.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입니다. 며칠 만에 소식과, 그리고 신여사 입실, 뭐 그런 건 아닐 정도고요. 그리고 뭐 받아라,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사무소 잘 얻어오게입니다. 근생 얻어오게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근데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건물. 그러면, 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계속 된다고 하니까 가설 건축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보시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중개업 등록 신청에 못해 못해입니다. 자격증 한번 따봐봐. 얼마나 괴로우니 어려운지 괴로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주약이 이제 그 산수 숫자입니다. 수학 정말 더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수가 안 돼갖고 그냥 저기 문과로 갔습니다. 아주 딱 안다는 겁니다. 괴로운요 꽈락 나옵니다. 진짜로 내가 아주 장담합니다. 손에다가 아주 장을 지질 겁니다. 다 잘하는 게 변호사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정말 잘 해놓으시고요. 변호사가 중개업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소송상으로 문제가 돼갖고 못하고 벌금 받았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뭐 트러스트 부동산 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개보수 반토막 해줄게. 법률 서비스 제공해줄게. 뭐 서비스 제공료 사무소 가면 없습니다. 그입니다. 저기 아예 재판 가갖고 없을 겁니다. 만나지도 못할 건데 그런 거 막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 있어갖고 좀 쏠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 닫았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먼저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실무교육이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상당히 좀 헷갈렸다는 겁니다. 법률이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갑자기. 그것도 최근에 이제 막 수능처럼 응용하려고 그런가 봐입니다. 우리가 맨날 사무소 확보, 그 다음에 실무교육, 결격 없으라, 자격 있으라. 등록 기준이나 맨날 내게 썼잖아요. 이제 그거 응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입니다. 근데 보증 설정이나 인장 등록은 이게 등록 기준이냐고. 입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고 가야지 시험장에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얘기합니다. 세월 다 가요. 나 먼저 1번 문장 잘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등록기준이지만 맞잖아요. 교육받아라, 사무소 오더라, 자격증 있어라. 다 등록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공인사 법령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에서 있더라 합니다. 법은 뼈다만 정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보증설정 요 뒤에 문장 안 나왔는데 요놈 등록기준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은 등록기준 아니다 맞잖아요 합니다. 나중에 하라고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는 있다고 그런 것들 봤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2번 보시니까 이제 답은 쉽습니다. 가로에 소속 공인주사는 등록 신청할 때 포함이요 제외요. 이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정말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근데 있다? 있다 아니라 없다. 이중소속, 교도소 그리고 등록이 되면 절대적 등록주소 아주 교도소까지 아예 입학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법을 몰랐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한테 안 배웠니? 이럴 겁니다. 제가 독학으로 했어요. 그래도 교도소는 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좀 업무정지 기간 중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이죠.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휴업이나 폐업 괜찮다는 겁니다. 정지 받은 거 이것만 안 된다. 괜히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놈이 들어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업무정지니까 안 돼.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5번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번 쪽을 한번 내려볼까요? 등록기준. 정말 우리 등록기준은 아주 뭐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회사. 그리고 그냥 상법상 회사지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금 얼마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대한대, 사회적인 협동조합 이런 놈들은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로 있었던 거, 저번에 있었던 거 협동조합,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포함이요, 제외역입니다. 거기는 제외요. 돈을 안 받으니까 중개업 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입니다. 안 받으면 등록신청 못해. 고소리입니다. 먼저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여기도 이제 박스 문제로 나오는 거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나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인의 대표자 정말 부분사무소 책임자가 됐건 임원이 됐건 여기다 3분의 1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인데 제일 빡센 교육 4일짜리 교육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맞죠. 등록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와라. 실무교육 등록기준에 있다고 합니다. 기준 안 맞추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모두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실무하거나 말거나 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협동조합이 갑자기 하나 생겼잖아요.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일단은 협동조합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그냥 또 가로 있다고 안 된다고 사회적인 얘기 안 나왔구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문장 잘 보실까요? 정말 이런 문장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그입니다. 자 먼저 법인이 중개업과 중개업과 14조입니다. 여기는 맞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개발업이 겸업이냐고 그입니다. 뭐가 지금 빠졌네? 정보 제공 상담이 빠졌잖아요 그입니다. 자, 뭐 호전 안에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봤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프린트물 뒷장에 보면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해서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받아주는지 한번 가봐봐 그입니다. 여기다 개발 상담 그랬으면 되는데 그입니다. 상담, 정보 제공, 컨설팅 이런 것들은 꼭 중개업 옆에다가 꼭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개업 보수 초과해서 밖에 생겼다 그러면 다 컨설팅으로 뭐라기입니다. 아주 좋은 거 가르쳐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요 정도 이제 그정 나중에 정말 종목을 바꾸면서 그냥 등록증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잘 활용하신 분들 많아요. 여기입니다. 바보같이 중개업 하나 썼다가 나중에 초과 보수 받았다고 교도소 가고 등록 취소 되고 난리 부르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말 엉뚱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 4번도 애매합니다.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량줄에 있었던 거지 3학년의 거지. 근데 일단 등록은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등록한 한다 이러나 저러나 병아리를 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개설 등록한 개업공사도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사이다. 이다가 오려? 맞아요. 뭐 등록을 했잖아요. 일단 등록을 한 거니까 개업은 맞아요.
이제 교도소는 가겠지.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되겠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개업은 맞아. 아예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교파는 무등록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처벌은 똑같은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이것도 헷갈리고요. 이중 설치 금지 원칙이 아자 4번 문장은 나무 문지 문장 아주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이중 설치 저기 파라솔 떴다방입니다. 가설 건축물 공인중개사법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는 근데 여기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죠? 근데 포함 안 돼요. 그럼 저기 막 가설 건축물 세워놓고 난리를 칠 겁니다. 포함된다. 문장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럼 처벌받아. 2개 이상. 임시중개 시설물로 처벌받아. 견우셔야 됩니다. 근데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줘입니다. 소등은 안 되는데 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5분은 무조건 풀셔야 되고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한번 3회 때 한번 결격사유 받고 하다 피성년 피안정, 피특정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자꾸 선고유예 계속 나옵니다. 올해는 발생처분 한번 나올 것 같다 합니다. 어느 당시에 임원 사원이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가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저 법은 여기는 문제가 대안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근데 해당하는 거래요. 해당하는 거 6번, 5번입니다. 그러면 등록신청 못하는 거. 나 먼저 아무데나 3년은 아니다. 자, 한번 1번 보실까요? 피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신이 돌아왔네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고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고 종료 심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된 자 그럼 2년 남았다고 뭐 그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권만 되면 돼. 여기도 선고만 없어지면 돼.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결격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정말 유사품의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 정신은 말짱해. 게임다. 근데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게임다. 자 2번에 피특정, 피한정 말고 피성년 말고 게임다.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시라고 게임다. 피특정 후견인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 정신 말짱하다니까요. 법률행위도 한다니까요. 게임다.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후견인이 따로 있어. 게임다. 견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형의 시효가 공소시효 안 그랬다니까요. 게임다.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 1년이 경과됐다. 이게 또 공소시효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전의 문장은 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형의 시효가 완성되고 1년이 경과됐다는 겁니다. 얼마 더 남았을까요? 2년. 게임다. 욕하지 마시고 2년입니다. 2년. 게임다.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발생 당시 예,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래요, 여기입니다. 그죠? 임원사원, 대표자 포함이고, 여기는 임원사원지 소속 중개보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옆집 가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정말 4번 같은 거, 어쨌든 답이 또 여기도 살짝 또 바꾸고, 화이트로 3번을 이쁘게 지우고, 4번으로 콕 나오면 이제 후회하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4번, 5번 그냥 거기다 다 그냥 동그라미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실까요? 정말 이렇게 아직 안 나봤는데 그냥 아주 집어 던지고 싶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맞았는데 300만 원의 과태료 뭐라고요? 벌금 여기다가 아마 콕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귀가 얇으셔갖고 얘기입니다. 과태료 3억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금 그래야 됩니다. 저 법도 아니고 아따 이 법은 맞는데 뭔 과태료 괜찮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만 정답이라고 답이 어째 이렇게 많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에 이제 여기는 한번 이제 내용들 우리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신고는 얻다가 끊으시고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곱바 보증설정 해 안에 신고할 때 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지 같은 거 없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를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 근데 주된 사무소 포함한 제외한 시도요, 시군구역입니다. 시군구. 그것도 다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차 계십니다. 분사무소 쪽에다가 통보한다. 서류 송부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면 아주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요놈만 뒤지기 어렵습니다. 나 먼저 6번 보실까요? 세종시의 주된 사무소를 둔 게입니다. 둔 법인이.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에. 대전광역시는 구가 있으니까 게입니다. 중구에. 그리고 분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는 겁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하여튼 이런 문장이 유사하게 꼭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일본 볼까요? 그럼 중구에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안 해겁니다. 가봐라, 중구 청장님 참 좋아하고 딱입니다. 한마디 다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는 지금 두고 자는 곳이네요. 대전 중구 청장한테 하여야 한다. 맞았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입니다. 그럼 어디요? 입니다.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거기는 구가 없으니까 여기는 세종시장님한테 하겠지. 우리 세종시장님은 지가 시장도 되고 도지사급도 되고 입니다. 지 혼자 다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보실까? 대표자와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거 위조해 온다고 하더니 4번을 첨부 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입니다. 안내입니다. 정말 위조해 오니까 자격증 교부를 확인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갑판때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출제 2순위 나왔네요. 자, 주된 사무소 등록과 분사무소 신고에는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뭐죠? 등록. 등록때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신용사 입시지를 없대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는 맞아요. 신고는 게입니다. 꼭 두 번째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도 안 맞습니다. 이제 이런 문장 딱 만나면 정말 잘 거쳐왔다가 3번에 콕 할 겁니다.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맞췄다고 좋아하라고 네, 7번 문제 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분사무소가 서울 종로구로 이전한 경우는 종로구청장한테 맞았을까요? 아니죠. 게입니다. 그럼 저기 대전 중구청장한테 아니요. 게입니다. 그럼 어디다가요? 게입니다. 세종시장님한테 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주된 사무소 서류 거기 있잖아. 게입니다. 휴업도 인장 등록도 다 어디? 바로 주된 사무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만 분사무소 시도의 조례.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저기 세종시장님 받았겠다. 대전에 있는 분은 모르시겠다. 대전 분사무소를 둔 대전 중구에다 통보하고 맞죠? 만약에 서울 종로구로 이전하면 종로구와 중구청과 종로구청에 지체 없이 뭐한다? 통보한다. 아주 그냥 구구절절 맞습니다. 나 몇 번? 5번. 정말 아주 어려운데 이 문제를 딱 보시면은 정리가 딱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업은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우리 봤었던 거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프린트물 7번에 이제 여기 이제 한 번만 더 게입니다. 요건 맨날 나오니까 한번 7번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한번 다시 한번 이제 해놨으면 한번 이제 그것만 째려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이 용도가 맞아야 돼. 건축물 게입니다. 근데 주택 그리고 상가는 돼도 다른 건 안 돼. 토지는 안 돼. 게입니다. 자, 먼저 공업, 농업 아니고요. 뭐라고요? 상업용 게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됩니다. 근데 임대업 아니요. 건물을 막 사? 아닙니다. 임대, 관리, 지금 현재 있는 거 관리만 하는 게입니다. 그리고 등, 부동산에 뭐라고요?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 게입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4번에서 이제 토지의 관리 대행은 대한대 나올 겁니다. 안 돼. 그리고 2번은 이렇게 안 나왔지만요. 중개들 상물의 이용이요. 아니면 부동산의 이용이요. 게입니다. 임목도 이용상담하니 게입니다. 공장도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만 게입니다. 또 이것도 내볼만 합니다. 부동산의 이용업, 개발업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상담. 저 뒤 상담, 개발상담, 거래 관한 상담, 이용상담. 그럼 그 옆에 이제 개발업 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요. 그게 또 개론 배운다고 투자상담 된다 안 된다? 뭐 감정평가도 내봤습니다. 증권 발행도 내봤습니다. 꼭 개론 있는 문장을 내요. 게입니다. 여기서 배웠다고 제가 그거 1차 교수님한테 배웠어. 게입니다. 여기는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관화 상담 이어 교육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속아봤죠. 경영기법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경영해? 게입니다. 누구라고요? 개업이 뭐 시험을 준비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임원사원 다 아니라니까 하기입니다. 오로지 개업만. 그리고 4번 쪽에 보실까요? 상업용은 똑같고 주택도 똑같고 근데 분양업, 분양 대행. 하여튼 대행 들어오면 업 나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번 하고 또 말 거니 그거입니다. 그럼 밥 먹듯이 해도 돼. 근데 분양업은 아니다. 개발업은 아니다. 임대업은 아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실까요? 토지의 관리대행 그리고 토지의 분양대행은 겸업 2단이다. 아니라고. 뭔 땅을 관리 째려만 보고 있을 거요. 톱 들고 쓸 거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X.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중개그룹이 부탁을 하면 도배 하잖아요. 이사 업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운영
아니요. 뭐라고요? 소개에. 소개 등 주거지는 부서는 용역에 뭐라고요? 제공이 아니라 알서. 근데 용역 업도 시험 문제 나와봤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이삿짐 나른다. 도배 벽 바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중격 때려치우고 그거 해라. 이럴 겁니다. 여섯 번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을 볼 건데 경매대상 공매대상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입니다. 자격증 있으면 그건 해. 50만 원 받고 게임다. 근데 매수 신청, 입찰 신청에 대리. 요 놈은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왔다가 지방법원 게임다. 그때 저 시공구 그러면 손바닥 얻어 맞아 게임다. 그리고 모든 개업이 매수 신청 대리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아니라고. 누구 못한다고? 부치. 부치 게임다. 나와봤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것은 하지 말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분사무소는 이제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귀에서 피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게임입니다. 근데 감 안 잊어 먹으려면 계속 정말 계속 한 10월 정도 가시 지금 10월이죠. 하여튼 10월 정도 가시면 계속 하루에 여섯 과목 다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넘겨야 됩니다. 선풍기 큰 거 사갖고 그냥 넘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째로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섯 과목 다 봐야 됩니다. 아주 공업용 선풍기 큰 거 사갖고 선풍기 아주 붙여야 됩니다. 아주 날라다니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죠? 딱 한 일주일 만에 한 과목 또 보면은 이제 또 기억이 이제 새롭습니다. 아주 신선할 겁니다. 이러니까 계속 봐줘야 됩니다. 정말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딱 2주 정도 남으면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2주면은 하루에 여섯 과목 다 봐야 된다고 여섯 과목 다. 그렇죠. 다. 그냥 책장만 넘기시라고요. 뭐 넘기는 건 되잖아요. 넘기는 거. 넘기는 거. 그죠. 넘기는 거. 그리고 또 보니까 제목 봐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목 위주로 제목 위주로. 지금 내용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머리 더 복잡해지고 저는 안 나올 거야 하면서 제목 보고 넘겨야 됩니다. 별표 세 개 하는 거 꼭 봐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전체를 꼭 봐야 됩니다. 전체.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7번. 하여튼 뭐 별표 3개일까 그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3개 4개 나오니까 겁먹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조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 법인만 하는 건 아니요. 공인주사도 해 부칙도 해. 아까 경기 일으킨다 경매 하나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겸업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뭘까요? 근데 첫 번째 기업분 또 나왔네요. 토지. 토지의 관리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응은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틀렸네. 저놈 제껴 나오고입니다.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은 또 잘 맞았습니다. 임대요 허전하잖아요. 또 세 글자 나왔잖아요. 세졌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제 한 놈 또 답안이네. 2번 게입니다.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정답이 이제 손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7번 부동산은 잘 나왔는데 개발업 개발 상담, 상담, 게임다. 땅을 파고, 문 개발업이요, 게임다. 뭐, 건설회사요? 이럴 겁니다. 나 지급번, 말이 안 되고요. 그럼 2번 틀렸다, 3번 또 틀렸다. 시험장 가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세대수 상관없다. 500세대, 그냥 5000세대도 괜찮습니다. 분양, 대행, 우리 견본주택입니다. 아직도 모델하우스, 그러면 안 됩니다. 홍보관이라고 하기는 많이 안 되겠습니다. 견본, 샘플, 견본주택. 바로 분양대행. 분양대행 많이 신경 써보라는 겁니다. 0.9 넘어도 괜찮아. 한 2억이면 막 500만 원, 1000만 원도 준대. 얼마든지 보수 알아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대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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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리고 그럼 1번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봐야 되겠네. 4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입니다. 민법 보시니까 여기까지 잘 왔는데 5번 그러면 또 바보 이럽니다. 민법은 임원사원 개가 경영하니 그입니다. 중기업의 경영 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누구만이라고요? 개업만 그입니다. 개업만. 자 이런 식으로 꼭 4번 5번 중에서 둘 중인데 내 답만 피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2%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이제 다 맞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쪽에 이제 고용인 그입니다. 고용인 정말 이제 계속 끝까지 참으시면 되고 그입니다. 시험장 끌려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책임에 대한 설명인데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옳은 거 한번 잘 보실까요? 근데 일본도 아주 애매합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자격증 게시가 나오나 게임다.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아, 먼저 이건 소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봤는데 소속 공인주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누가 개업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꼴 보기 싫으면 저 구석대기에다가 정말 구석대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나란히 걸어놓으라는 겁니다. 개업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아 반명 보이게 별표 30이요.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완전 소설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의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도지사는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다. 근데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근데 업무정지는 잘 나왔습니다. 게임다. 근데 누가요? 도지사가 업무정지 등록증 줬니? 게임다.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관청. 자, 이런 문제 내보려고 많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예 업무정지 맞다고 별표 1개월 맞다고 요거 정답 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도지사가 게임다. 차라리 국장 그래라 게임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면은 그러니까 선택하면 답 아니라고 합니다. 꼭 내다만 피해가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고용인 행위로 벌금을 요거 잘 보니까 벌금을 납부 벌금을 대신 내줬나 합니다. 아닐 건데 똑같다는 연대 거기서 나올 건데 그러니까 밥상 세 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직 안 나왔어요. 납부한 기업공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어디 가면 구상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돈 내놔. 우리 보험회사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게임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다 벌금만 예외가 많고입니다. 여기는 손해배상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대충 물었으니까. 게임다. 돈 깨먹은 거. 게임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맞고요. 근데 등록관청은 네, 주의를 잘 봐야 됩니다. 제재가 이상하네. 개업공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정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사에 있습니까? 아니요, 게임입니다. 그 옆집에 업무정지. 근데 해석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표 1개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말 요건 많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제재가 생각 안 나면. 그리고 5번 해보실까요? 중개보존의 행위가. 응? 아, 요거 6개월이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네요. 그냥 고용신고 안 했을 때가 별표 1개월입니다. 맞아요, 게임입니다. 선생님 정신줄 놓고 있네. 진짜 맞습니다. 4번 게임입니다.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보전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죠? 맞죠? 중개보전은 업무 자체가 없으니까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위. 대위 책임은 정확하게 이렇게 5번처럼 아주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5번이 맞아 게임입니다. 아주 괜찮아 보여. 8번 자유시래입니다. 꼭 8번 정도 가면 정원본 문제 쭉 나올 거니까 시험장 가봐도 아예 제목은 비슷해요. 순서도 비슷해요. A형 게임입니다. 재수 없이 B형 만나면 순서가 막 여기저기 있어갖고 좀 헷갈리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컨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이전 사무소 옮겼다. 며칠 만에 열심히 정리하다가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돼. 등록증 교부재기 여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변경사항 기재. 그리고 이전 전 행정처분 누가 간판 어찌해야 돼. 언제 철거를 해야 돼. 그리고 제재가 뭐여. 이러면 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꼭 반드시 나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전 신고에 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실까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중개사무소를 다른 기업공사가 이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악용하려고 그입니다. 악용 안 할래요. 그래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문 닫으니까 왜 거기 가니 그입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아까 휴업, 폐업 그러면 괜찮고 그입니다. 그냥 문 닫은 거니까 견우셔야 됩니다. 자, 1번 X고요. 그리고 2번 잘 보실까?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등록증, 신고필증은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죠? 신고는 안 달라졌고, 주소지만 달라졌으니까, 그입니다. 기재하여, 또는 이제, 여기 기재하여, 네, 또는 재교부한다. 또는 이제 교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 안에서는 이제 기재하여, 요건 좀 뭐 잘못해놨네. 기재.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 다음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교부한다.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 여기는 교부한다. 요 놈을 정답을 했을 건데 바로 교부한다.
기재 또는 이제 재교부한다 그죠? 네, 맞네요. 근데 기재하여 교부가 빠져버렸네. 교부 앞에 자 교부 자 기재하여 문장이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기재하여 교부 또는 네, 교부 또는 재교부한다. 네, 그래야 맞습니다. 아 여기서는 아마 편집 과정에서 조금 좀 잘못 빠진 것 같으니까 좀 또는 앞에 교부 또는 재교부한다.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월발을 정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문장 요즘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동일한 등록관점 외에 자, 외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꼭 빨간색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외적으로 이전을 한 경우는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럼 시장님도 찍찍 걸어건네 됩니다. 등록증 아주 벌만하건네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문장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외면 재교부 돈 좀 써라 그입니다. 5천 원도 안 들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요거 잘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하고자 아니쪽입니다. 그죠? 후 그리고 언제 지체 없이입니다. 사후입니다. 뭔 이전 신고자 할 때 그렇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해놓고 그리고 이게 좀 빠르긴 해도 지체 없이라고 한거 보니까 하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 네 번째 도 개인 또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요 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싼 놈 이전이요. 휴업이요. 이렇게 아직 안 나오네요. 휴업. 나 20만 원 아닐 건데. 됩니다. 이전 신고를 하지 않냐 기업공사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과태료는 저 30이다. 30. 하여 20, 30, 50.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휴업만 나왔는데 휴업만 얼마? 20입니다. 휴업만 제일 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휴업도 뭐 반드시 나오고요. 저번에 정리해봤으니까 오늘 한번 요대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뭘까요? 꼭 이런 박스 문제가 하나 어느 쪽이 될 건 간에 꼭 나와요. 기억입니다. 박스 문제가 10개 가깝게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쉬운 놈도 있고 좀 아예 그냥 틀려라 이런 놈도 있으니까 딱 느낌 보고 저거 안 되겠네 그럼 얼른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딴 놈 풀 거예요. 두 개는 더 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옳은지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 그 다음에 폐업 신고는 불가능하다. 그죠? 오히려 맞아요. 여기입니다. 이것도 왜요? 이런 거는 없고요. 법전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된대 여기입니다. 근데 분사무소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는 안 돼. 분사무소 다 휴업. 분사무소 다 폐업. 이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업법 정확하게 맞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근데 니은은 볼 필요가 없나 봐. 꼭 시험장 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푸시면 2번에서 고민하고 또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월을 다 간다니까요. 문제 좀 보고 그리고 자 지문도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니은번에 이제 휴업신고한 경우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죠? 어차피 엄마 안 보니까 손해도 없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법률에는 안 나오는데 조심하시고요. 근데 사무소는 유지하여야 한다. 맞다는 겁니다. 왜 기업이 사무소 없니? 월세 나가서요. 이러다가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니은번도 맞아.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디귿이 맞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미음 정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바로 디귿 니을 다 볼 필요 없네. 그입니다. 저기 2번 보니까 미음이래. 요 소리입니다. 그래도 한번 디귿번 보실까요? 휴업 신고한 후 재기한 때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이해가입니다. 하고자 할 때 이거 말이 아니야. 지체 없이는 간판이래니까 그건 또 폐업이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 지체 없이가 나와? 그럽니다. 디귿번 틀렸다. 4번이나 3번 같은 놈들 틀렸네. 고소리입니다. 그럼 아예 눈길도 안 줄 거예요. 그럽니다. 그리고 1번 보실까요? 폐업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요. 폐업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 근데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반면 보이게 간판 나오니? 그럽니다. 아니요. 뭐라고요? 사람 불러. 네, 그죠? 대집회 사람 불러다가 간판을 뜯어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다고 있습니다. 1번 말이 안 되고 소설 쓰지 말어. 그입니다. 폐업 신고 안 하면이 100만 원이나 과태료지 뭔 간판 얘기하니 그입니다. 1번도 정말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미음바 이제 봐야 되겠네요. 요놈 맞으면 2번 요놈 틀리면 1번 그죠? 그러니까 디귿니을은 볼 필요도 없었네. 세월여울 다 가네. 그럼 보고 있으면 2번인지 보실까요? 미음바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장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교도소 갔나 봐. 벌금형을 봐줄 수 있다. 100만 원 맞았습니다. 뭐라고요? 과태료. 진짜 어이없다고 막 짜증나실 건데 문제가 그래요.
기억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번은 틀렸고요. 답은 뭐다? 1번 기억입니다. 좀 우리 법령 같은 거 막 10번까지 다 맞는 것 같아서 가서 보니까 반도 안 맞았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면 그냥 너무 쉽습니다. 답이 막 보여요. 그때는 얼른 가시라는 겁니다. 빨리 공포 풀어야 되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인장. 인장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고요. 언제 인장 등록해? 그입니다.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은 하여야 하고, 금해에 바꿀 수 있니? 그입니다. 공탁은 몇 년 동안은 못 찾아가? 3년. 그리고 빠져나가면 새로 가입을 언제? 15일. 15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 뭐요? 등록주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고, 설명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 3종 세트가 있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바꾸면은 변경 등록은 얼마만이 여기입니다. 그것도 신고라고 하니, 열흘이라고 하니, 이런 것들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등록은 어디다가의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11번째 보실까요? 인장 등록인데, 나 먼저 첫 번째 1번에 신고라고 용어를 안 하는데 신고서라고 소식은 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박스를 4개 해가지고 신고서 그렇게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이다. 그죠? 크기 맞춰봐라. 그럽니다. 이름이 나타나게. 자, 1번 보실까요?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등록 중 원본을 처음 봐고요. 맞습니다. 거기다 도장 날인할 거니까 중간 아래쪽에 날인할 칸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아. 오류 맞았다는 겁니다. 서식은 그렇고 영어는 등록이고 맞았습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근데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머리 소속이나 부치 그냥 공인주사는 인감증명서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옛날에 인감증명서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할 거니까 지금 아니요. 게임다. 아무도장이나 게임다. 막도장도 괜찮고 게임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정말 거리계약 유효요 무효요 거리안전 생각해야 돼.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 무등록 계약서 쓰면은 계약 유효요 무효요. 우리 민법의 거리안전 생각했잖아. 게임다. 그죠. 유효. 인장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정지 때리면 되고 자격정지 때리면 되니까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매도 매수인 쓰러뜨리게 하면 안 된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 자, 시험장 갔더니 무효다.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이제 정말 딱 반이었죠. 개업공인사 소속 공인주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을 수 있는데 인장은 과태료가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소유인 얼마? 별표 3개월이다. 자, 맞아요.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12번 우리 가끔씩은 일반 중개계약서 위치나 규모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자꾸 나오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 그리고 그 밖에 약정 내용 딱 4개 4개다 보니까 시험 문제 가끔씩은 나온다. 기능셔야 됩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그래도 서식은 있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자, 기재할 사항은 자, 기재할 사항은 자, 먼저 첫 번째 옆집 가려고 바쁘니까요. 중개사물에 소재지라고 안고 면적이라고 안고 위치나 규모 맞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님 보시니까 수도권 토벽할 때 나오네. 수도나 전기나 벽면 등의 상태 있나요? 벌써 집을 가셨나요? 아니라고. 이건 또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그건 확인 설명입니다. 수도권 토벽할 때 확인 설명에서 받구만. 그리고 지급부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다 끝났니? 이럴 겁니다. 오자마자인데 거래 가격 아닙니다. 그러면 니은번 들어가면 지급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1번이나 3번은 4번도 5번도 다 답 아니네. 벌써 답 나왔네. 이럴 겁니다. 정말 딱 여기까지 나오면 답 나왔는데 또 열심히 보시고 게임다.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맞고 그리고 개업공사하고 요 두 사람 매도 매수 말고 게임다. 중간 아프다가 합시다. 알았어. 한 사람이니까 둘 준수할 사항 따를 사항 맞잖아요. 게임다. 기억하고 니을하고 미음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이지 디귿번 맞을 뻔 했는데 거래 가격 아니요. 그럼 거래계약서요. 다 끝난 거. 거래 금액.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13번에 우리 전속중개계약 요건 아주 간단하게 틀린 것은 한번 이제 정답 위주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임대차는 거래 예정 금액은 공개를 해야 되고요. 얼마 정도 돼야 되니까 근데 공시지가
공개할 이유 있다 없다? 사고 팔고냐고 뭐 재산세 관련 있냐고 없다 합니다. 공법도 관련 없다 경험해야 됩니다. 1번 정말 안 유상하고요. 우리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돼. 뭐 공개했다고 제재는 얻어 맞지 않겠지만 너 바보 이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2번에 이제 전속중개계 유효기간 내에도 정말 이 문장이 애매합니다. 처음에 한번 나왔는데 없다 이렇게 나왔는 문제가 맞는지 지금처럼 있다가 맞는지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안 찾아오면 대문에 어쩌라고 계속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고 내가 속 터지는데 알린 죽는다고 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개한 다른 이게 안 된다고 이제 위약금해지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반조불이라고 얘기입니다. 빨리 찾으라고 네가 알아서 찾으라고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맞아. 스스로는 가능해. 교훈을 됩니다. 아, 2번, 3번 정말 고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행위한 소속 공인사가 있으면 이건 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벌써 소속이 나갔니? 이럴 겁니다. 개업공인사와 소속 공인사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여기입니다. 확인설명서 아니라니까 거래계약서 아니라니까 정말 잘못하시면 3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함께 서명 또는 안 틀렸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 때문에 틀렸다? 소속 때문에, 소속 때문에. 그죠? 개업만, 개업만. 아까 두 사람만 나왔구만. 일반도 마찬가지고, 입니다. 개업하고 중개 의뢰인이지 소속이 왜 나오냐고, 입니다. 왜 나오냐고, 정말, 입니다. 주책 맞게, 입니다. 3번이 바로 틀렸다. 그러니까 요 문장 어쨌든 답이 없대. 이러면서 몇 번만 계속 동네방네 아주 떠들고 다니실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거지 나왔잖아. 거지.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별표가 얼마다? 6개월. 맞습니다. 첫 번째 거인 할 때 거지 6개월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이 양측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5번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딱 기초 문제 나왔는데 정말 괜찮았었고요.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뒷면 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맞잖아요. 그리고 권리 추등용 줄기차게 희망입니다. 그죠? 희망밖에 안 보여 추등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잖아요. 위만 쓸 건가 아래만 쓸 건가 있다고요. 그입니다. 문장으로 얘기하니까 어렵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까지만 딱 보실까요? 아까 그림부 사업자도 반드시 나오고 여기입니다. 많이 받고 여기입니다. 500명 2개 그리고 뒤에 이제 30 그 기억년 디귿 그리고 몇 명이요? 한 명 이런 것들은 기억년 하자 디귿 니을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협회가 두 번 나왔습니다. 올해 여기 그림부 사업자가 더 중요한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너무 시험 문제를 많이 대비하니까 엉뚱한 협회만 두 번 됩니다. 근데 올해는 요거 나올 수 있어 됩니다. 자, 먼저, 그리고 뭐 사업자인데, 사업자, 정보방 운영하는 사업자, 옳은 거. 한번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법전은 안 나와요. 개업공사도 거리정망에 공개할 수, 근데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있다. 뭐 내는 거야. 같이 하겠다고. 가능하다고. 전속이 됐건 일반이 됐건 공개할 수는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속은 내야 돼. 신문에 안 내면 요소가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등록취소 되던데 게임다. 상대적이라서 싹싹 빌면 봐주던데 게임다. 남재 자 2번 보실까요? 근데 자 우리 작년도 시험에 차별적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헷갈리게 거리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사마다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그죠? 맞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다 해갖고 한번 틀린 문장이 나왔으니까 없다고 맞는 문장도 나올 거고 하여튼 절대 똑같지는 않네 거기입니다. 그죠? 그대로 내게 되면 우리 출전 자존심 상한다고 꼭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어디 가면 30일이 나옵니다. 30일 3개월 1년 지정된 후 30일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이제 사업자가 과로사 하시겠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일 아니라 3월. 요것도 6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과태료 지정 취소 얻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X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매수 신청 대리감 14일 나오던데 지정 신청을 받은 7일 그럼 말이 안 되고요. 국장이 또 과로사 하시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이내에 아주 소설서라 지정서로 교부를 해야 한다. 얼마만이라고요? 30일. 또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들쑥날쑥 하면 안 되겠다. 2월은 짧잖아. 7, 8월은 길잖아.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맞았네.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월이 아니라 1년 해일 계획입니다.
자,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15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제 안 한 거 꼭 이제 뒤에 한번 꼭 오늘은 이제 다 풀어 드릴 거니까 괜히 또 옆에 짝꿍 괴롭히지 말고. 일단 그래서 제가 다 해 드릴 겁니다. 체크 다 해 놨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해 보겠습니다.